일반 분들이 그것도 잘 모르세요. 법의 상충 관계가 또 있어요. 요즘에 탈의실도 늦나? 누움을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창업 도우미 이승호 팀장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는 본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설치 쪽과 뭐 여러 다방면의 경력을 갖고 있는 우리 또 고병 팀장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 설치 관련 경력 10년의 고병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설치 따져봐야 할 조건들. 전화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부분이지만 터무니없는 평수에 터무니없는 대수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들, 오픈을 하셔서 운영했을 때 손익분기나 뭐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 4대 이하는 권장드리진 않는, 적어도 5대 이상,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매장이 갖는 어떤 그 힘, 그 영업권이 미치는 어떤 그 힘도 커지는 건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선 면적, 그리고 층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설치 층고 많이 보고요. 그리고 층수, 예, 한 건물에서 한 층 쓸 거냐, 지하로 쓸 거냐, 아니면 두 층 쓸 거냐, 그리고 급수관계, 그리고 채광, 그리고 좀 요즘에 좀 중요한 게 환기, 그리고 공용시설,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룸 하나에 어느 정도 평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폭이 4,500에 네. 길이는 한 9m 정도, 그렇게 되면 평수가 한 12평에서 13평 사이 정도 되겠네요. 13평 정도? 네. 그 정도로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로 잡았을 때? 최소는 10평인데 요즘엔 10평 같다고 하진 않죠. 4m에 그렇죠. 8m. 네. 아, 그 이게 최소 어렵죠.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 다 어렵죠. 기준으로 되는 거는 층고 높이가 3m 이상은 돼야 된다. 일반 분들이 그것도 잘 모르세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층고는 바닥에서 최고 높이, 그렇죠. 마감까지 쳤을 때의 네. 높이를 이제 층고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천장의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네. 그 하중을 받쳐주는 그 보라는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사실 복까지 높이를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또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제 도면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사이사이 기둥과 면적과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 좀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높이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예 뭐 창업이 불가한 공간도 있지만 기둥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구조에 그렇죠. 있어서 방 개수에 그렇죠. 이제 개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차이가 생기는 어떤 네.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채광이랑 환기 부분? 환기 부분. 네네. 저희 센서 자체가 이제 자연광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낮에는 좀 차양망이나 이런 걸 좀 써가지고 햇빛을 가려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고 환기 같은 거는 요즘에 이제 담배 안 피시더라도 실내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이게 이제 환기가 잘 돼야지 그쵸. 장비 같은 것도 오래 쓸 수 있고 네, 물론 1차적으로 장비 점검은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공기순환 같은 걸 좀 잘 돼야지 먼지 같은 거 좀 그 공조설비도 좀 돈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공기청정기는 네. 요즘엔 다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리고 네. 요즘에 또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공용면적도 그렇죠. 분명히 필요한 건데 또 공용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룸 하나가 공용면적 포함했을 때 20평을 잡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탕비실이나 탈의실이나 락커, 흡연실. 요즘에 탈의실도 늦나? 사실 늦진 않죠. 근데 연습장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탕비실, 네. 그리고 락카 공간도 분명하게 필요한 공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카운터. 대기할 수 있는 휴게 그렇죠. 공간 좀 있으면. 휴게 공간. TV도 네. 하나 이렇게 그렇죠. 걸어놓고. 네, 여유가 있다면. 근데 이게 다 이제 룸 개수랑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분양평수 네. 이런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5대가 네. 들어간다는 네. 기준을 잡으면 되고 120평이다. 그러면 한 6대 정도가 네. 들어간다. 기준을 잡으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흡연실. 네. 흡연하신 분도 많지만 흡연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흡연을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못 하게 된 게 얼마나 됐죠? 그 계도 기간이 잠깐 있었었고 이제는 뭐 네. 벌금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큰 공간에 룸을 갖고 계신 매장주분들은 그 룸에다가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흡연 예. 부스를 하나. 예, 우선 부스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공용 공간에 뭐 복도나 이제 뭐 공용 공간에다가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서. 근데 이게
법제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쉽지는 있죠.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죠. 지금 그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흡연 건물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붙어서 나오는 거고, 체육시설 내 스크린 골프에서는 뭐 흡연실을 따로 만들거나 부스를 만들면 뭐 된다. 안참 된다. 이게 아이러니한 이게 법의 상충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히 확인을 좀 하고 공간 내에서 그 배치나 룸 배치를 할때좀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하셔야 될것 같고, 기본적인 건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빼먹는 거죠. 요즘엔 주차라는 부분은 필수죠. 영업하신 분도 알겠지만 그 주차시설이 안돼 있으면은 요즘에 스크린을 오질 않습니다. 자기 백을 메고 온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주차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아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신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골조나 이렇게 간단히 건물 지셔서 창업을 하고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뭐 부분 하는 걸 제가 좀 도와드리면 기둥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또 변경 네, 가능해서 그건 가능하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이런 공간 창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스크린에 맞춰서. 그렇죠. 기둥과 위치도 다 잡고. 이렇게 그래서 되면 너무 좀 이상적인 사이즈로. 그런 거를 또 제가 네.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름대로 참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룸 하나가 20평이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20평보다 더 적은 뭐 18평? 효율적으로 룸과 그렇죠. 이동 공간이랑 그렇죠. 창업실 이런 걸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공간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건물이나 토지가 됐든 용도상 스크린 그렇죠. 골프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건데. 장소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용도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그거는 그법 규정과도 저희가 그렇죠. 교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방법에 저촉을 받고, 그리고 또 스포츠 체육 시설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건축법이라는 또 주차 대수 관련 뭐 이런 부분들하고 법제에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창업 준비 단계 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포인트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또 이하냐에 따라서 근린 시설 되느냐 안 내에서 되느냐. 조금은 편한 허가를 통해서 하느냐,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확보를 해야 되고 되고, 이 소방시설도 그렇죠. 관련된 그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그 걸리는 그 매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500제곱미터가 150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6대, 7대, 뭐 8대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평수를 어떻게 또 쪼개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용도를 또 다르게 또 구획을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차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랑 꼭 상의를 그렇죠. 필요합니다. 저희도 전문가랑 네. 상의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칠수 있게 세팅을 하죠. 룸을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실내에다가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젝터 같은 사양은 이제 실외다 보니까 사양을 높은 걸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 되는 조건은 이제 인도어 같은 경우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센서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지양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바꿔봐. 181평짜리 매장에 룸이 들어가는 게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180평이라고? 181평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거 204평 나옵니다. 몇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룸이. 10개 나오겠습니까? 204평, 10개는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10개? 근데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요 기둥. 그래도 그나마 큰 평수에 비해서 이 도면은 제가 봤을 때 구조가 잘 빠진 도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둥 두 개만이 좀 내부적으로 걸리는 부분일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룸을 이렇게 가로로 배치할 것이냐, 세로로 배치할 것이냐, 그 동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10개는 무난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층수를 떠나서 이미 여기는 이 부분이 주출입구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니까 충분히 소방 허가 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방이 10개가 들어가는지 제가 정답 보면 10개. 네, 10개는 나왔네요. 10개 나왔네요. 10개는 나왔고 지금 여기가 주 입구가 이쪽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바로 이쪽에 있는 거고. 그죠? 아, 이 카운터. 카운터 옆에 바로 탕비실이 있고. 카운터하고 탕비실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직원들의 업무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할 때도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라카를 이쪽에 이렇게 아예 다른 공간으로 해서 배치를 했네요. 그럼 거기서 혹시 아쉬운 부분 있으면 팀장님들 한 분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 룸 크기가 좀 아쉬워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커도 뭐 이렇게 동선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 룸을 좀 뽑을 때 좀 크게 4,50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 뭐 한 5m 정도 있으면 좋겠고, 폭이, 화면이, 그리고 이 내부의 어떤 이런 대기 공간 사이즈도 한 9m 정도를 잡아서 좀 여유롭게. 여유롭고 좀 큰 편. 네, 큰 편이죠. 네. 빈 공간에 비해서 이제 방 크기가 좀 작다는. 그렇죠. 아, 이건 생각을 잘한 도면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뭐 누가 스케치나 따라서 공간이나 이런 게 활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도면을 딱 보면 저희가 이제 또 그 단체 손님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연결되어 있는 방들. 이렇게. 그죠? 네. 요즘엔 또 트렌드가 이런 룸과 룸 사이에 부분을 폴딩도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폴딩도어로 같이 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평수의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같은 거 꼬이지도 않고 공간 활용을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보면은 네. 괜찮게 나온 도면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뭐 설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장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모셔서 더욱 또 많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네. 다음에는 저희가 상권 이것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